당하신 십자가가 우리를 위한 것임을 알고 또 주님의 십자가 의미를 바로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인데 우리 사순절 때는 주님이 당하신 고난 또 십자가 죽으심 부활에 대한 것들을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구원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전하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혹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으면 다 깨뜨려 주시도록 성령께 기도를 하시고 혹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또 가시 이런 것들 있으면은 다 제거하시도록 우리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 스마트폰이 진동으로 되어 있으면 끄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십자가 하면은 예수님, 기독교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슬람 나라 국가들에서 적십자 대신에 깃발을 이슬람을 상징하는 달을 그려놓은 깃발을 사용하는 거 보면은 십자가는 기독교, 예수님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불신자들도 십자가가 기독교를 상징하는 걸 잘 아는데 그 다음까지는 잘 알지 못하지요. 십자가의 의미까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십자가는 뭐 쉽게 생각하면은 나무 두 개 붙여가지고 만드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로마 시대의 형틀로 사형틀로 사용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이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음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본문 18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따로 기도하시다가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궁금해서 물으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다 아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 엘리야 같다는 둥,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는 둥, 뭐 선지자라는 둥, 뭐 이런 이야기들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제 좀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은 참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은 누가복음 9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큰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9장 이전까지는 예수님의 많은 기적과 사역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장을 기점으로 넘어가면서는 기적이 최소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많은 가르침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적에만 붙들려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에만 붙들려 있어서는 안 된다. 기독교 안에는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병이 낫기도 하고 뭐 환상을 보았기도 하고 뭐 대단한 어떤 기도 응답을 받기도 하는 등 이런 기적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기적이 우리 신앙의 기초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기적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도 기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교에도 있고 이슬람에도 있고요. 기적이 다 나타나요. 그런데 그 기적을 기초로 하고 있으면은 나중에 이게 지금 기독교인지 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믿음의 기초를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두고 이를 통해서 더욱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처음에 교회 다닐 때는 아무것도 모른 채 나왔습니다.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왔을 때 아마 모태신앙인들이겠죠? 아무것도 몰라요. 그저 주일 학교에서 노는 거 뭐 맛있는 거 주고 교회에서 개구장이로 지내고 뭐 그러다가 처음엔 다 그렇게 시작하셨죠. 나이가 드셔서 오신 분들은 친구나 가족이나 이웃에 의해서 오셨을 것입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하시던가요? 분위기 참 중요하지요. 예배 분위기 되게 엄숙하고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신앙생활 처음 하는데 누가 병이 나왔다더라. 뭐 그러면 그런 기적 체험하면은 굉장히 막 충격을 받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뭐 교회 분위기가 어떻다더라. 뭐 이렇게 여기에 좌우되는 신앙인이 되시면 안 돼요. 이 교회는 뭐 기적도 없나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나아가면서 신앙의 내용이 채워져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신앙의 내용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늘 옛날에 받았던 그 기적, 체험 뭐 이런 것만 자꾸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뭐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옛날에 뭐 병이 나았다더라, 어떤 기적이 있었는데 내가 방언받은 이야기, 병 나은 이야기, 뭐 어떤 환상을 본 이야기, 예, 그런 이야기에서 이제는 좀 자라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이제 10장으로 좀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뭘 배우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또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우리는 예배는 왜 드리는가? 교회는 무엇인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가고 반복하면서, 그러면서 믿음에 대한 내용들을 확신해 나가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처음에 믿었을 때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 보면서 막 놀래고, 기적의 떡을 먹고 할 때는 또 그런 거 구경하기 위해서 막 모여들고 예수님 따라가고, 또 무슨 기적이 있나 신나죠. 아픈 사람들 고치고 죽은 사람 살려내고 오병이어 기적 만들고 신나잖아요. 근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 오늘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아셔야 돼요. 그쪽으로 자꾸 나가셔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20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다 하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다. 그리고 이런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 21절에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누구라고 했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고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원래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 7월 말쯤에 저희가 성경 시험을 보는데 이거 꼭 나옵니다. 예, 이 정도는 다 아셔야 돼요. 예,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늘 헷갈리시잖아요. 성경 읽으면서 왜 구약에서는 메시아라 그러고 또 신약 오면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똑같은 말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왕이나 선지자나 예언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메시아가 된 이후에 나가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 하면은 어떤 의미죠? 우리를 구원하신다, 구원자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그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라는 그런 의미를 고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말을 듣고, 내가 그 말을 듣고 내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였다면은 그분은 신앙의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나의 구원자입니까? 누가 나의 구원자? 여러분의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복음을 아주 간단하게 증거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형리로도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폭발이나 이런 것들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전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굉장히 간단한 복음이에요. 그런데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께서 구원자 되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도 구원을 받고 당신의 집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간수는 그날 밤에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자기의 구원자로 받아들였고 믿었고 그와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 누구시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교회에 출석했기 때문에 합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러 교회에 왔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노래했기 때문도 아니고 성경을 배웠기 때문도 아니고 봉사를 해서도 아니고 나아가서 전도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나를 구원하실 분으로 믿습니까? 그런 분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을 때에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후에 돈을 벌 기회가 생기자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재정에서 그 재정을 맡고 있으면서 재정에서 돈을 도둑질해서 자기 주머니로 넘기곤 했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팔아서 돈을 벌 기회가 생기니까 과미 예수님을 팔고 배신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은삼십을 얻는 죄를 범하였고 결국 그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구원자는 누구죠?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였지만 그의 구원자는 돈이었습니다. 돈만 벌 수 있으면 그는 거룩한 돈도 도둑질할 수 있었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도 팔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 여기에 따라서 한 사람의 삶은 극과 극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들은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고 배우고 순종하다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모든 것들을 상대화할 수 있고 다 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 하는 것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꺼이 버리고 포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께서 다른 분에게 돈을 빌려주셨다가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돈 빌려줬다가 받지 못하는.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성도님 마음에 자꾸 돈 빌려주고 받지 못한 그분이 자꾸 생각이 났고 마음이 불편해서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예수님 말씀이 자꾸만 떠오르기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는 말씀이 자꾸만 생각났습니다. 이분이 뭘 잘못한 게 없어요. 오히려 자기는 받을 돈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대로 가면은 예배에 참석해서 아무 은혜도 받지 못할 것 같아서 어느 날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 받으시는 분은 왜 전화를 했을까? 빚독촉 하려고 전화했나?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이 밝은 목소리로 지금부터 모든 빚을 다 탕감해 드리니까 기쁨으로 와서 예배 드리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빚을 탕감받은 사람보다 탕감해 준 분이 더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겠습니까? 돈이 나를 구원할 자, 돈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믿는 자들은 돈 몇 푼 벌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을 아주 쉽게 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믿는 분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것들, 은혜 받지 못하는 것들은 쉽게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나를 구원할 분은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라고 믿고 따르는 분들은 결국 그것을 따라가다가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구원자로 삼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까? 우리의 구원자신데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십자가와 부활로 이 구원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신 후에 자신의 받을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2절에 보시면은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자신이 고난받으시고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십자가와 부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시는가죠? 자기 목숨을 어떻게 죽는다고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준다고 하셨습니다. 대속물이라는 것은 대신 드려지는 제물을 말합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자기들이 가진 죄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하나님께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할 제물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제물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께 못 나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고 뭐 기도하러 갈 때는 반드시 양, 소 혹은 가난한 분들은 비둘기 정도 이렇게 제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이나 소나 비둘기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 동물들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스트라스필드 광장이나 올림픽 보건 같은 데 가서 저도 어릴 때 우리 아이들과 함께 뭐 새들에게 모이를 줬던 저 갈매기나 비둘기 이렇게 오면은 그러면 꼭 이렇게 모이를 주다 보면은 새들 가운데도 좀 욕심 많은 못된 새들이 있습니다. 덩치도 크고 뭐 이런 새들이 다니면서 주위에 있는 그 친구 새들 다 쫓아버리고 자기 혼자 다 먹겠다고 어깨 막 세우고. 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새를 고르라 그러면 어떤 새를 골라갈 것 같습니까? 못된 새들 좀 골라가지고 이렇게 잡아서 너 이놈 잘 먹고 살 포동포동 쳤으니까 네가 가서 좀 죽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물에 사용되는 새나 소나 양은 1년 된 양 이렇게 그 중에서도 제일 흠이 없고 제일 착하고 제일 예쁘고 그런 가장 모범된 그런 동물들을 가져다가 대신 제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동물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예. 그리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좀, 예. 그 중에서 가장 죄를 적게 줘, 가장 예쁘고, 흠 없고, 이렇게 보이는 그런 놈들이 바로 제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죄 없는 동물, 그 중에서 제일 죄 없는 동물이 죄 있는 인간을 위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인간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씻음받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 사람 받으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죄의 씻음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는 양 같은 분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많은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임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한 대속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죄인 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고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이면서도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불의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제물이 되어 죽임을 당하고 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 불의한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면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야 하셨습니까? 그것은 죄인 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십니다. 갓 결혼한 신혼부부가 호텔에서 나오는 멋진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저녁 늦은 시간에 식당을 찾았다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을 겪은 이유는 정장 자켓을 입지 않으면 출입을 하지 못한다는 그 식당의 드레스 코드 때문이었습니다. 식당 입구에서 이 부부는 호텔 지배인에게 자신들이 신혼여행을 왔고 이 호텔에 머물고 있고 그 다음에 저녁 식사를 하도록 누가 이렇게 돈을 페이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이 식당에 지금 오려고 점심까지 굶었다고 이런저런 사정을 다 이야기했지만 들여보낼 주지를 않았습니다. 호텔 지배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정장을 입은 여러 손님들이 테이블로 안내되고 그런데도 그들은 출입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늦어가지고 다른 식당에 갈 형편도 되지 못합니다. 점심부터 굶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남편이 호텔 지배인에게 어떻게 좀 해보시라고 어떻게 좀 해보시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러자 호텔 지배인이 남편의 위아래를 훑어보더니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양복 자켓 하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소매도 짧고 어깨도 꽉 끼고 색깔도 녹색 아무도 입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자켓을 하나 가지고 나왔고 그것을 입고서야 그 부부가 식당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맛있게 즐겼다고 했습니다. 양복을 요구한 사람이 양복을 가지고 왔고 그래서 그 부부는 원하는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쩌면 십자가의 의미를 잘 설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옷차림이 지저분한 사람은 하나님의 식탁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 옷차림이 더럽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도덕의 옷은 더럽기 그지없습니다. 겉으로는 다 신사숙녀지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은 온갖 더러움과 교만과 욕심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식탁에 앉기 위한 그 기준은 너무나 높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들여보내달라고 간청하고 애청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옷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그 옷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뭐 의류 보관사에서 가져온 게 아니지요. 그 옷은 예수님이 입고 계신 바로 그 옷, 그것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어주신 예수님은 우리가 입은 그 누더기 옷을 입고 성 밖으로 쫓겨나가서 우리가 받아야 될 수치와 조롱과 능욕을 맛보아야 했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식탁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입고 계신 의의 옷을 벗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그의 나라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것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옷을 벗어주신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분은 우리가 입었던 그 누더기 옷을 입고 죄인처럼 채찍에 맞으시고 못에 찔리고 많은 고난을 받아서 죄인으로 죽임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께서 왜 저주를 받으셨습니까? 왜 많은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이십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의의를 입혀주시기 위해서 친히 그분의 옷을 벗어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 대신 죄의 옷을 입으시고 그분이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의 옷을 입고 처음에는 십자가 앞에 나왔지만 이제는 그곳을 떠날 때는 그분이 입으셨던 의의 옷을 입고 떠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옷이 의의 옷 아닙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정식 복장을 갖출 수 있도록 친히 자신의 옷을 입혀주시고 내어주시고 예수님 자신은 우리가 당해야 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지시고 그곳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은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희생을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더기 같은 옷을 입은 수치와 조롱을 받아야 될 저희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이 부족한 자가 증거하였습니다. 각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의 의미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온전히 믿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을 알기에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또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함으로 많은 자에게 구원을 베풀 줄 아는 믿음의 사람, 전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